근데 나는 청바지보단 좀 시크하고 날씬하게 보이고 싶은데 그냥 입으세요. 이 트렌치코트가 보통 이제 베이지빛이기 때문에 그냥 안에 블랙으로 빼면 됩니다. 요즘 가장 뜨는 패션 코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예요? 들어보셨죠? 올드 머니 룩. 한마디로 뭐냐면 원래 부자였다. 나는 원래 유산이 많고 조상 때부터 부자였다. 이런 룩이에요. 그래서 거창하게 꾸미지 않아도 아마 부츠까지도 이렇게 롱부츠로 너무 멋있게 스타일링을 했잖아요. 진짜 유니크해. 정말 그 파리 한복판에서 만날 만한. 안녕하세요. 패션 누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가을을 위한 최고의 아이템, 그리고 그 아이템 스타일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바로 가을을 위한 최고의 아이템은 뭐냐? 이제 썸네일에도 보셨듯이 당연 트렌치코트야.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옷장에 뭐 트렌치코트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 요걸 어떻게 입어야지 더 스타일리시하게, 더 세련되게, 지금 트렌드에 맞게 입냐 이거거든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트렌치코트 스타일링 렛츠 고. 자, 먼저 이제 연예인들 트렌치코트 스타일링 한 거 보면 요게 이제 한효주님, 요즘에 뭐 드라마 무빙에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뭐 아주 그냥 무난한 그냥 안에 스트라이프 티에 그냥 미디움 예, 기장에 그다음에 아마 실루엣은 첼시의 실루엣 같아요. 타이트한 핏이죠. 자, 버버리 트렌치코트 종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이 영상에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채널에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아, 우리 여배우 김고은님의 어떤 스타일링에서는 좀 편안하면서도 약간 고급진 그런 느낌이 좀 무심 풍기죠. 자, 그리고 지금 버버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전지현님인데 아마 지금 현재 버버리 앰버서더로 우리 전지현님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딱 떨어지게 시크한 느낌으로 입었는데 조금 루즈하게 좀 큰 사이즈를 입은 느낌이 있죠. 전지현님은 소화가 가능한데 이거 좀 사람을 부하게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우힘에 또 최지우님이 원래 옷을 잘 입는데 버버리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스카프 보이죠? 그리고 지금 바지가 뭐예요? 이게 약간 지금 보니까 가죽 소재 바지. 그래서 아주 유니크 룩을 연출한 것 같은데 진짜 최지우님은 옷을 잘 입거든요? 완전 인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아시죠? 윤은혜님. 옛날에 윤은혜 버버리, 뭐 윤은혜 트렌치가 해서 유명했거든. 사실 이거는 좀 종류가 다른 트렌치 코트죠. 이제 발모랄이라고. 이 윤은혜 트렌치는 당시에 손님들이 워낙 좋아하는 아이템이라. 근데 이 윤은혜 발모랄은 눈여겨 지금 한번 봐보세요. 애들이 지금 가을 야심작이랑 상관이 있거든. 이건 다음 시간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연예인들이 트렌치코트를 스타일링한 거 몇 개만 봐도 같은 트렌치코트인데 너무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트렌치코트인데 어떤 스타일은 좀 무난하고 어떤 스타일은 굉장히 세련되고 이렇게 입고 싶다 그런 거 있죠? 자, 그럼 해외 스트릿 패션을 통해서 지금 대세 가장 트렌디한 트렌치코트 스타일은 어떤 거고, 그리고 누구나 입어도 좋을, 당장 내가 입어도 통하는 트렌치 코디 스타일링까지 알아볼게요. 자, 먼저 지금 가장 대세로 떠오르는 트렌치 코트 스타일링이에요. 굉장히 자유스럽죠. 이번 가을 트렌드가요, 그냥 도시적인 캐주얼 감성, 꾸안꾸 느낌, 또 이런 스타일링이 지금 뜨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모자 쓰고 그냥 바지 편안한 거 입고 그냥 뭐 안에 자켓도 입었는데 그냥 쭉 늘어진 트렌치코트, 이런 게 예전에는 좀 이상하게 입은 것 같지만 아니 지금 올해 보니까 어때요? 올해는 굉장히 이게 뭔가 새로우면서도 굉장히 트렌디해 보인단 말이에요. 감각적이잖아요. 자, 이런 느낌들, 모자 쓰고 그냥 양발 이렇게 신고 운동화 신고 요렇게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나면서 완전 꾸안꾸로 입어버리는 거, 자기도 편하게 입고. 지금 패션의 트렌드가 약간 스포티하고 자유분방한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패션이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봤을 때 굉장히 감각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후드, 저지 트레이닝 세트, 한마디로 추리닝이야. 요런 거 입고 트렌치코트 딱 걸치면 그냥 트렌디해 보인다고요. 옛날에는 쟤 왜 옷을 저렇게 입었지?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야, 되게 감각적이다, 옷 잘 입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아무래도 집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그냥 가볍게 살 수 있는 옷들이거든. 충분히 이런 스타일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 룩들이죠. 그냥 세트로 뭐 블랙이 됐던 아이보리가 됐던 그렇게 입고 운동화 입고 그냥 운동할 차림인데 거기다가 딱 그냥 트렌치코트 걸치는 거예요. 외출룩을 이렇게 입는다니까. 이게 외출룩이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입었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데 트렌디하다는 느낌을 무의식 풍길 수 있다. 짠! 그냥 뉴욕 같잖아. 예, 트렌치 코트, 스웨터, 니트 바지. 뭐 그냥 타이트하게, 요렇게 꽉고 스타일인데, 옷을 굉장히 잘 입잖아요. 좀 자유롭게 스포티하게 입고 트렌치를 걸치는 거. 그래서 요즘 가장 대세 트렌치 코트 스타일링은 스포티하게 꽝꼬 룩으로 입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스포티 그러니까 또 요즘 여자분들은 레깅스 많이 입잖아요. 요렇게 레깅스 패션으로 트렌치코트로 입는다. 그러면 이제 시선이 집중되면서 뭐 질투심도 살짝 유발하면서 레깅스 스타일이야. 호불호는 아니지만 어차피 지금은 하나의 고정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아이템이거든요. 아, 충분히 도시적이고 세련됐어요. 이제 더 나가서는 운동할 복장으로 그냥 입고 그 위에, 예, 지금 트렌치코트 걸친 거예요. 근데 저 여자분이 운동하러 가냐?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이 가방 보면 세련된 가방 들고 지금 이것도 그냥 막 찍은 사진이 아니라고. 좋은 차 앞에서 일부러 막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인스타나 SNS 보면 아니 차들은 사진을 그냥 길거리에서 막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오는데 아니 나는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사진이 안 나올 거야. 여러분 차들 막 찍은 거 아니고요. 이제 서울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길거리에서 사진 한 장을 그냥 건지려고 막 센쇼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즘 트렌치코트의 대표적인 스타일링은 오버핏이에요. 그냥 이거 오버핏을 넘어서 그냥 박스핏이야. 아주 크게 입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오버핏 입으면 아, 감각적이고 세련 되게 보이고 어려 보여요. 그런데요, 봐보세요. 체형이 아주 호리호리한 스타일이 이렇게 입었을 때는 어리게 보이는 느낌도 있고 감각적인 느낌도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이 스타일링도 감각적이고 도시적이고 세련됐는데 문제는 꿈만 건강한 체형이 이렇게 입으면요. 커버입니다. 사람 좀 부해 보여요. 이 여자분도 굉장히 마르고 날씬하고 다부진 체격인데 이런 식으로 어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사람이 날씬해 보이기는 힘들다. 예, 그런 점들이 있어요. 자, 특히 이 트렌치코트 요게 아마 보테가 디자인인가 그럴 거예요. 독특하고 좀 트렌디한 감각을 있지만 아, 이게 좀 과하게 이렇게 크다 보니까 추천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오버핏만큼은 뭐 실루엣이라든지 전체적인 라인이라든지 내 체형에 좀 맞게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오버핏은 유행하지만 좀 어려운 스타일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요즘 뜨는 네, 트렌치 또 스타일링은 럭셔리 시크룩이에요. 그러니까 트렌치 코트로 입는데 되게 럭셔리하게 입는 거죠. 오늘 나는 주인공이니까. 보통 요렇게 예, 모던한 와이드 팬츠 연출을 하고요. 아, 이런 식으로 허리를 좀 강조해주고 굉장히 도시적인 연출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스타일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에는 광택 있는 가죽 자켓을 연출했는데요. 뭐 시크하고 굉장히 도시적이면서 럭셔리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이 스타일링을 봐도 그냥 사실 이 트렌치 코트를 벗으면 그러니까 정장 이 화이트 수트를 입은 거예요. 굉장히 시크하게 럭셔리하게 연출한 다음에 그냥 트렌치 코트를 걸쳐버린 거죠. 가을 느낌을 무의식 풍기면서 굉장히 시크하고 럭셔리한 느낌을 그대로 예,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또요. 앞에 봤던 예, 시크한 럭셔리하고 다른 또 럭셔리예요. 요즘 가장 뜨는 패션 코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예요? 들어보셨죠? 올드 머니 룩. 한마디로 뭐냐면 원래 부자였다. 아, 나는 원래 유산이 많고 조상 때부터 부자였다. 이런 룩이에요. 그래서 거창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냥 풍겨 나오는 럭셔리함이 있다 이거거든요. 아,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딱 보면 막 화려하게 꾸민 건 아닌데 아, 있어 보이는 스타일이죠. 보통 소재라든지 제작이 굉장히 잘 된 옷들. 그래서 원래 좀 부티가 않았는데 화려하진 않았어. 옷 까보니까 비싼 거네. 보통 이런 옷들이 이제 뭐 로로피아나나 코치넬리나 아니면 이제 폴로도 좀 비싼 나이프로렌 이런 거 있거든. 좀 그런 룩들. 자, 이런 트렌치 스타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치 그냥 트렌치 코트 좋은 거 입고 나서
안에 그냥 니트나 이런 팬츠는 롤업이 하나 입었을 것 같은 느낌. 요런 게 지금 올드 머니룩으로 되게 뜨는 스타일인데, 트렌치코트도 요렇게 연출하는 게 지금 대세라고 합니다. 뭔가 풍겨 나오는 고급집 그런 게 있죠. 아, 특히 이런 층들이 보통 사실 재벌, 진짜 부자,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게 올드 머니룩인데, 재벌 부자는 왜 이런 식으로 옷을 입냐면, 보통 우리는 화려하게 입을 때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니까 튀려고 화려하게 입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자나 재벌들은 사람 많은데 안 가죠. 보통 프라이빗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뭐 프라이빗, 뭐 펜션, 리조트, 캠핑장도 프라이빗했고 개별 화장실 공 그래서 이런 재벌 부자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있기 때문에 그냥 나만 편하고 좋은 걸 입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소재, 만듦새가 좋은 그런 명품들이 진짜 올드머니 룩의 대명사라 할 수 있겠죠. 트렌치코트도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요즘 뜨는 트렌치코트 스타일링을 알아봤는데, 자, 첫 번째는 요런 스포티 꽝꾸 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요런 오버핏 트렌치코트 룩인데, 아이,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요런 럭셔리한 시크 룩인데, 아, 특히 그냥 정장 수트에다 걸치는 요런 식, 요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요즘 누구나 좋아하는 올드머니 룩. 이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아, 특히 요렇게 입는 스타일이나 요렇게 입는 스타일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행하는 트렌치 코디 스타일링 요런 방법들을 좀 넘어서 시대불변 무조건 통하는 트렌치 코디 스타일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웬만하면 어울려, 이게 더 중요하겠죠. 누구나 통하는 트렌치 코디 스타일링 바로 알아볼게요. 짠, 바로 보겠어요. 청바지입니다. 이거 뭐 하냐마나한 얘기 아니라고. 그래도 눈으로 한번 봐야지. 이 청바지는 트렌치코트랑 무조건 통할 수밖에 없는 게, 원단 자체가 일단 개버딘, 그리고 보통 베이지빛, 카키빛이 많은데 이게 데님 컬러랑 무조건 어울려요. 자, 그래서 요렇게, 특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데님 컬러 있잖아요, 약간 물이 빠진 듯한 요런 데님 컬러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빈티지한 트렌치코트를 입었기 때문에 티부터 바지까지 빈티지한 느낌에 같이 가주니까 또 하나의 빈티지 룩이 완성되잖아요. 하지만 신발과 가방만큼은 앵글부츠로 싱크하게 가죽 가방으로 또 요렇게 가주니까 스타일링이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앞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또 코트 입을 땐 뒷모습과 옆모습이 중요하잖아. 여기 안에는 뭐 입은지 모르겠고, 왜 잠그면 안 보이니까. 하지만 청바지에 이렇게 앵클부츠 나오면 웬만하면 이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스타일링은 아마 뭐 폴로, 라이프로렌 그쪽 스타일링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청바지를 이용할 때도 약간 꽝꾸 이런 스타일링을 가미해서 아메리칸이랑 캐주얼 스타일링보다 너무너무 멋지네요. 아, 근데 나는 청바지보단 좀 시크하고 날씬하게 보이고 싶은데 플랙 입으세요. 이 트렌치코트가 보통 이제 베이지빛이기 때문에 그냥 안에 블랙으로 빼면 됩니다. 원피스를 입든 탑에 바지를 입든 그냥 블랙으로 빼면 그냥 웬만하면 코디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방까지 블랙으로 들어버리면 더 좋겠죠. 별로 고민 안 하고 제일 쉬운 스타일이야. 시대를 따지지 않고 영원 불변적으로 이쁘거든요. 너무 좋죠. 자, 세 번째 영원 불변의 트렌치코트 스타일링은 로맨틱입니다. 그냥 페미닌, 여성스럽게 입으면 돼요. 트렌치코트는 사실 이게 군복이긴 했지만 지금 발전된 이 시대의 트렌치코트를 보면 사실 원피스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의 스커트 라인이 있고 벨트로 묶어버리는 게 트렌치코트잖아요. 사실 드레스 한 벌, 원피스 입은 거랑 다름이 없어요. 자, 밑단에 이렇게 치마 자락이 나와도 좋고요, 이렇게 안 나와도 좋습니다. 원피스라는 생각하고 연출하는 거예요. 샌들을 신든지 펌프스를 신든지 여성적으로 원피스처럼 스타일링하는 거, 요게 진짜 좋은 방법이거든요. 더 나가서 조금 더 여성스럽게 연출하려면 이렇게 플리츠 스커트를 입어서 플리츠 스커트가 살짝 보이게 해주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앵클 부츠나 롱 부츠를 신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퍼프스 구두 신어도 이쁘죠. 자, 이런 식으로 로맨틱하고 페미닌하게 원피스를 입었는데 요것도 약간 좀 더 올드머니 냄새가 좀 나잖아. 와, 나 좀 고퀄리티, 뭔가 풍기 있는 내면의 럭셔리함이 있죠. 이런 식으로 입으면 자꾸 눈길이가 고급집에 잘 입었네. 자, 그리고 요번 스타일링은 아까 지우님의, 최지우님이 입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트렌치코트 코디 스타일링에 이렇게 가죽 팬츠, 레더 팬츠 이렇게 입으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게
갭옷이면 또 이렇게 가죽이 만나는 그 어떤 미묘한 유니크한 느낌이 있거든요. 굉장히 세련되고 옷 잘 입는다는 느낌이 훨씬 풍기죠. 참 약간 패셔니스타네. 되게 잘 입네. 이런 느낌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머플러나 스카프를 활용한 코디법인데, 트렌치 코트는 되게 오랫동안 입거든요. 그러니까 9월부터 안에 뭐 나시라든지 반팔티 입고 있고, 10월 길게는 니트 입고 11월까지 트렌치 코트를 입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11월이 되면 바람이 불어오고 목도 좀 가려야 되거든. 야, 머플러를 이렇게 매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한쪽 카라는 나오게 하고 한쪽 카라는 덮으면서, 야, 진짜 유니크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부츠까지도 이렇게 롱부츠로 너무 멋있게 스타일링을 했잖아요. 진짜 유니크해. 정말 그 파리 한복판에서 만날 만한, 너무 멋져 진짜. 자, 그리고 트렌치를 입었기 때문에 영국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버버리 체크 스카프, 요거 쭉 늘어뜨려도 괜찮죠. 이제 럭셔리하고 분위기는 있거든. 그리고 롱부츠까지. 아, 진짜 완벽하네요. 근데 여러분 집에 보면 여러분 다 이런 거 있다. 그쵸? 자, 그리고 이번에 좀 매니아적인 건데, 저는 좀 좋아하긴 해서 그래요. 이렇게 트렌치 코트를 이렇게 입었을 때, 아, 이렇게 머플러를 또 이런 식으로 연출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머플러가 아니고, 히피스러운 거 있잖아요. 보헤미안 느낌 나는 거. 요런 게 또 트렌치 코트에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을 주거든요. 자, 그래서 감각적으로, 여기 뒤에 어차피 매야 되잖아. 통이 큰 트렌치 코트는 뒤에 이렇게 끈을 묶어야 되는데, 요걸 스카프를 이렇게 연출했단 말이에요. 약간 에르메스 풍이나. 그 다음에 여기 이 여자분. 저는 이게 이제 벨트 끈인 줄 알았는데, 이제 벨트 끈은 아니고, 가방에 이렇게 스카프 장식을 했는데, 요 스카프 장식을요, 이렇게 트렌치 코트 벨트로 사용한다든지, 여기 얼핏, 안쪽에 있는 이런 스커트 라인들이, 약간 또 보헤미안 그런 느낌 나잖아요. 요러한 느낌들이 또 굉장히 유니크한 트렌치 코트 스타일링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오늘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트렌치 코트 스타일링을 같이 구경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이걸 하는 목적은 트렌치 코트가 하나씩은 있으니까 이런 코디를 우리가 좀 활용해서 일주일 내내 트렌치 코트를 돌려입기를 하면 된다. 자, 이런 스타일링들로 더욱더 가을에 또 멋진 트렌치 코트 스타일링 하시는 우리 마쇼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이까지입니다. 마쇼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애를 야심적도 그렇고 애를 신상도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조금 더 잘하려고 그런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특히 애리의 이 버버린 트렌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유준의 트렌치를 보시면서 요번 가을 애리의 야심적인 멸치 한번 예상해 보세요.